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과 기자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의 통신 기록도 검찰이 조회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 것도 가져갔다. 검찰의 야권 인사 통신 기록 조회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본인도 조회 대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통신 조회 결과를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과 저는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전화를 통신 조회한 거죠? 이러니 이게 사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사찰하는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통신조회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는데요. 조국 대표는 총선 후 전화번호를 바꿔 확인할 수 없어 통신사에 직접 문의했고 그 결과 조회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확인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요청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제공됐다고 돼 있습니다. 조 대표는 나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명예훼손 수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통신정보를 턴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며 수사를 빌미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의 네트워크를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개인의 집사라며 문을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